맛있다. 잘 먹는다 근데 아빠. 정선이가 처음으로 해준 파스타를 먹어보구나. 땡큐. 고마워. 저 말을 처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또 해줄게. 집에서 밥 해주는 딸 있으니까 좋지. 근데 아빠 생각해서 같이 먹자고 해갖고 할 때 했는데. 그 앞으로 자주 좀 부탁해. 다른 거 해달란 거지? 아니야, 이것도 괜찮아. 다른 거 해달란 거지? 야, 근데 요즘 어우 불안해. 둘이 밥 먹을 때 보면 저녁에 그냥 메뉴를 엄마하고 너하고 그, 저기 지선이하고 같이 그냥 셋이서 정해놓고 정해놓더라 요새는. 마음에 담아두셨어요? 그래? 정해놓은 적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뭐 닭강정 뭐 먹는다 그러면 닭강정이고 떡볶이 먹는다 그러면 떡볶이야. 그런데 아빠한테 좀 물어보고 왔으니까. 응? 파스타를 엄청 좋아하시네. 진짜. 이태리 사람보다 잘 드시는데? 다 먹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뭘 저녁을 뭐 먹고 자는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 섭섭할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아빠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엄마하고 또 너하고 지성이 좋아하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또 아빠만 두고 셋이서 편 먹는다고 생각했어? 편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때 바로 얘기해주면 더 그래. 좋았을 텐데. 그때 얘기를 하면 또 니네들이 또 발끈하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 게 무서워. 아 응? 정말. 바로 그냥 아웃 시켜. 뭐 아웃까지야. 아웃까지는 아니야. 아홉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냥 자근자근 잘 밟는 정도예요? 자근자근. 그럼 언제부터 아 좀 서운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거? 언제부터? 그러니까 성인 되고? 아니 네 중학교 이제 3학년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그때부터 그랬다고? 왜냐면 그때부터 거의 말을 안 했잖아. 그때는 아빠 사춘기인데 당연히 말이 좀 줄긴 하지. 그건 진짜 인정. 그쵸. 그러니까 말을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나 해야 될까? 어? 그때부터 그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그럼 엄청 오래됐는데. 꽤 됐지. 그러니까 멀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뒷방으로 간 거야. 뒷방 노인네 비슷하게 간 거야. 뒷방 노인네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이제 그렇게 물론 뭐 시간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럴 수 있어 있는데 조금은 좀 이렇게 아 우리 집에 아빠도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한 번 더 물어봐주고 뭐라는. 그럼 다음부터 저녁 메뉴 아빠한테도 같이 물어보라고 할게. 야 진짜 딸이 대인배 대인배. 네 멋있다. 난 뭐 먹어도 상관없는데 아빠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그래. 우리 셋만 먹는 것도 아니고 아빠도 먹는데. 저녁 먹는 건 내가 아빠 편 들어줄 수 있어. 착하다. 아, 든든한 딸이다. 그럼 뭐 편 들고 뭐 그런 거보다도? 네, 나는 아빠가 편 들어줬을 때 좋았어. 그래? 나 고등학교 때 이슬학원 보내달라고 내가 몇 년을 얘기했지? 중학교 때부터 얘기했어.
봤으니까 한 3년, 4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언니랑 엄마한테 다 가고 싶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성적이 올라야 보내주겠다. 알겠다고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내 한계치가 있잖아. 아, 이때는 이제 가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미술 배워야 되는데 라는 조급함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지? 라고 홧김에 학원을 가야 되는 날. 그래. 학원도 안 가고 딴 데로 새 갔고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있었잖아. 연락이 없었어. 그날도 연락이. 근데 그때 아빠 나 데리러 왔잖아. 영화관 앞에서 만난 거? 응. 어떻게 거기 있을 거라고 알았지? 아니 영화를 보러 간다고 그랬는데 영화관이 세 개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 끝났어. 그리고 그게 이제 거기는 마지막 타임에 있었어 그게. 마지막 타임에 있어갖고 아 여기 유력하다 유력하다 여기. 그래서 거기서 기다린 거지. 그 영화관 앞에서. 아. 그때 꽤 기다렸지. 그치. 보고 나왔는데 아빠가 서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 앞에.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 연락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근데 아빠가 그냥 그대로 안 물어보고 집까지 그냥 손 잡고 가줬잖아. 그랬지. 그러고 나서 가면서 그냥 너 다니고 싶은 미술학원 다 내일 보러 가자고 상담받으러 가자고 얘기해줬잖아. 그때 약간 감동 왔어. 난 당연히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안 물어봐주고 그냥 내 손잡고 가준 게 고마워서. 그리고 되게 따뜻한 아빠다. 난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해준 게 되게 고마웠어. 밤도 아니고 새벽이었어요 사실. 새벽 밤 늦게 그 영화가 못해도 2시간짜리인데 그거를 위해서 나를 계속 기다렸다는 것과 아빠가 제 손을 잡고 가는 그게 너무 따뜻했던 거예요. 그러네. 힘들었을 때 내가 왜 이걸 잊고 살았지?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였는데. 맞아. 그리고 그걸 걱정시켰잖아요 아빠를. 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집에 갈 때까지 울더라고. 오, 정말요? 그날 제가 데리고 왔는데. 아. 이게 참나. 그럴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그냥. 안전이 확인됐으면 그걸로 끝. 오케이. 그럼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가 없어진 거 아니야. 끝. 와, 멋있다. 그래서 딱 그때 밤에 느낀 게, 아, 아빠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내 편이구나. 라는 걸 처음 느꼈거든. 쭉 네 편이었어? 너 태어날 때부터. 오. 오. 야, 멋있다. 이야, 멋지다. 너하고 이게 이런 소통을 해서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내일 당장 뭐 어떻게 변화되진 않겠지만 우리 지금 당장 변했으면 좋겠잖아. 지금 당장 변해. 지금 당장이야. 근데 서서히 쉽진 않으니까 이제 서서히. 그렇지. 너희들이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잖아 지금까지. 이제 언젠간 또 뭐 헤어지겠지만 그럴 때까지는 서로가 이렇게 서로의 어떤 신변 주위의 신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그럼요. 알아야 되는데 그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전화할 수 있고 문자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그렇지. 불안하다, 불안하다고. 어떤 문제가 생겼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어?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좀 서로 그거는 좀 이렇게 배려를 하자. 배려해주고 서로 살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좀 부탁해요. 알았어. 내가 열심히 서비스 할 테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빠도 너무 혼자서 일방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아빠 문제지. 아빠의 문제야. 내가 맛있는 파스타 해줄 테니까 오래 살아세. 고맙다, 우리 예슬이. 그때 얘기만 하면 자꾸 울컥해. 확실히 대화를 해야 돼. 아이, 잘 먹었다. 비 오는 날에 파스타. 오케이. 다 먹었구나. 설거지 아빠가 해주겠지? 그래, 아빠가 할게. 설거지는 아빠가 잘하지. 내가 치울게, 이건. 비 오는 날에 파스타. 감동적이다.